여러분 준비물 준비하셨나요? 네, 준비되신 분 이렇게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우, 네, 우리 강혜성 사장님 너무 멋지십니다. 네, 오늘의 준비물 완벽하게 준비하셨고요. 오늘은 사업설명 및 후속관리를 강의를 해주실 텐데 정말 언제 배워도 너무나도 멋진 분이세요. 네, 오늘 멋진 강의를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사님 변인성 로얄 마스터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얄마스터 변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공스쿨에는 거의 제가 강의를 안 하는데, 강사님이 몸이 안 좋으신 관계로 제가 대타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센터 일정표를 잡아놓으면, 잡을 때 강사를 안 잡으면, 대타를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모처럼 그냥 강의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저녁 시간에 CTN 강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 식사들은 다 하셨나 모르겠네. 7시 반이니까 아주 저도 급하게 그냥 식사를 하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일찍 돌아왔는데도 식사 시간이 안 돼가지고 식사가 급하게 먹었습니다. 오늘 제가 경험을 한 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우고 이렇게 성공 가이드북을 가지고 그 안에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저는 그냥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애터미에서 시작하면서 제가 최고 잘했던 게 결단인 것 같아요, 결단. 제가 결단을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 조개구이집, 구울래 찔래, 구울래 찔래, 구워 먹을래 쪄 먹을래, 간판이 그거예요. 구울래 찔래를 체인점 12개 정도 오픈한 상태에 제가 애터미 정보를 받고, 제가 본점이죠, 본점. 본점인데, 정말 한 6년 정도를 구울래 찔레라는 그 조개구이집을 운영하면서 정말 정신없이 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인생에 어떤 일을 해도 구울래 찔레 운영할 때만큼 돈을 벌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최고 많이 벌은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이 얘기하시죠. 돈 버는 거는 뭐야? 잠깐, 짧은 시간에 2, 3년 안에 내가 평생을 벌 돈을 다 번다고. 그죠? 저도 그렇게 벌었는 것 같아요. 무진장이 바쁘게 생활을 했고, 전 체인점이 다 대박 날 정도로 운영을 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데 이 애터미가 그왜잘될때 오냐고. 겨우 이제 6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그동안 쌓아놨던 빚 청산 싹다 하고 정말 이제 내돈 한번 벌어보려고 이제 부풀었죠. 그죠? 제가 그때 빚이 한 4억 정도인가요? 거의 5억 가까이 있었어요. 이것저것 하면서 또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 다 갚아가고 이제 내돈벌 쯤에 이 애터미가 온 거야.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던 그 시절이. 근데 그때 제가 카감하게 애터미 만나고
6개월. 6개월 만에 그거를 정리를 했으니까 아이고, 애터미 할 줄도 모르는데 그걸 정리해 가지고 응? 근데 기회가 왔을 때는 빨리 몰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가 성공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다 정리하자. 그때는 제가 하나님 믿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두 가지 복은 주지 않을 거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 두 가지의 복은 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뭘 결정해요? 애터미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가감하게 정리를 했어요. 아이고, 이 정리하고 나니까 2천만 원씩 벌던 사람이 7만 원씩 벌라 하니까 환장하겠죠? 환장하지. 어떻게 7만 원씩 벌고 있냐고. 근데 저는 7만 원이 7천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업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7만 원더라도 적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7천만 원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애터미 만나서 제가 최고 빠르게 결의 결단을 했는 것이 평상시에 꿈과 목표는 목표는 뭐 제가 이 나이에 집 한 두 채 사는 것이 그것이 한 목표였고 또 내 꿈은 그냥 자유롭게 내가 나이 45세 되면 일을 하지 않고 살겠다. 이것이 내 꿈이었어요. 일하지 않고 사는 게 내 꿈이었어요. 일하지 않고 뭐하고 노냐. 그냥 가고 싶은데 가고 앉고 싶은데 앉고 눕고 싶은데 눕고 에? 이게 내 꿈이야. 거기에 누구와 왜 갔냐 왜 누웠냐 왜 앉았냐 어디 가냐 이 잔소리를 안 듣게 하고 사는 게 내 꿈이야. 어저께 TV 잠깐 봤는데 나처럼 그렇게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이 있더구만. 네? 버스 한 대 사고 버스에 생활하고 전국 관광국을 누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데 하고 사는 그 사람을 야 어떻게 저 사람은 나도 아직 실천을 못했는데 자기는 실천을 하고서 이렇게 살까? 네? 산 꼭대기에 오두막집 짓고 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었어. 근데 나는 실천을 하지 안 하고 그 사람은 실천을 하고 살더라고. 그래서 애터미 하기 전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 항상 생각하고 살았고요. 근데 45세에 제가 자유롭게 살겠다고 했는데 55세에 자유롭게 살잖아요. 그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고 출근하고 싶으면 출근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 가고 돈도 뭐 걱정 없이 그냥 날짜 되면 탁탁 들어오고 딱 10년이 그 내가 꿈을 꾸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딱 10년이 늦어졌단 말이야. 10년이 아따 애터미 10년 더 빨리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10년 더 빨리 만날 수가 없었어.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했는지가 2009년 8월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등록했고 2009년 9월에 내가 만났으니까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등록한 날짜로는 공개조회에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는 대하고 한 달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무진장이 재수가 좋은 사람이죠. 재수가 좋은 사람이 왜 재수가 좋아요?
만약에 애터미가 특수 공제 조합에 등록이 안 됐다고 하면 내가 이 애터미를 했을까? 네트워크를 아는데? 절대로 안 하죠. 근데 어떻게 한달 사이에 딱그다 등록하고 준비 싹 해서 그냥 진행을 했는지 몰라. 그게 내가 만났는 게 나도 참 천운을 타고났다고 봐요. 만약에 한달 전에 내가 애터미를 만났으면 했을까? 안 했겠죠, 그죠? 그래서 2009년에 9월 달에 만나서 11월 달에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3월 달까지 센터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 후로 6개월 정도 돼서 제 가게를 싹 정리하고 애터미에 집중적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 결단을 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갔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정말 정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결단을 하고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로얄 마스터 변인생이가 이 자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니, 내가 어떻게 단상에 서갖고 강의를 하고, 사업 설명을 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 한 번도 해보지를 않은 사람, 품필 한번 잡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하냐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연습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오늘 사업 설명과 후속 관리 제가 강의를 맡았는데, 사업 설명을 할수 있었던 사람이 우리 노정우 스폰서하고 우리 정강우 스폰서가 사업 설명을 했고, 사업 설명을 정강우 스폰서도 우리 노정우 스폰서가 강의할 때 열심히 받아 듣기만 했거든요. 근데 근두스 본부장하고 저하고는 어떻게? 받아 적은 적이 없어.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초대가 오면 누가 사업 설명을 해요? 우리 노정우 스폰서가 사업 설명하는 거야. 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업 설명은 준비는 해야겠다. 준비는 해야겠다. 아니, 그때 지금 겨우 이제 판매사였다니까, 판매사. 판매사 시절에 맨날 노정우 스폰서만 강의하고, 노정우 스폰서가 어디 가면은 센터에 초대를 해도 강의를 할 수가 없어. 강의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강의해야 돼요? 노스고 스포츠 있을 때만 초대해야 돼. 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근두수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강의 연습을 했어요. 강의 연습을. PPT 자료 떼어놓고, 그때 자료도 없었어요. 칠판. 판서 했어, 판서. 판에다 써놓고, 니 한번 해봐, 내 한번 하고, 니 한번 해봐, 내 한번 하고. 아니, 거기 그렇게 하면 안 돼. 내려와봐, 내가 할게.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연습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초창기에. 그래서 그거라도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이재열 총장님, 우리 이용기 본부장님, 이용기 본부장이 5명을 데리고 왔다니까, 5명. 6명인가? 한 6명인 것 같아요. 6명을 초대해 온 거야.
그때 이재열 총장님도 같이 왔어. 근데 강의할 사람이 없잖아. 내가 혼자 센터에 있었는데 아무도 없고. 사업설명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처음으로 사업설명했는데 그 여섯 명이 다 사업 다 하고 회원 등록 다 하고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그때 여름이었는데 무진장히 땀 흘리고 당황스럽고 에?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가고 다 회원 등록하고 그 사람들이 다 사업 진행을 했었어. 초반에 다 했었다고. 내가 알기로는 이재열 총장도 처음으로 첫 강의 내 강의를 들었을 거야. 근데 이재열 총장님은 이틀 전인가 회원 등록하고 왔어. 그 사람. 제가 이재열 총장한테 육종 화장품은 건두수 본부장이 밖에 있다가 나보고 그 창고에 좀 갖다 주라고 그러고 갔는데 이재열 총장을 만났단 말이야. 그 이재열 총장 그때 처음 만났거든. 처음 만나갖고 회원 등록을 그 시켰는데 그 컴퓨터가 그렇게 느려. 그것도 회원 등록 시키는데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열 총장이 그 여섯 명 중 순번이 1번이었다고요. 그래서 지금의 그 자리가 이재열 총장입니다.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머지 다 밑으로 달리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첫 강의를 준비를 안 했더라면 아무것도 못했겠죠. 그나마 건두수 본부장이랑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앉혀놓고 그 강의 연습을 그 판매사 시절에 그때 3월에 센터를 오픈했으니까 6월 7월달 정도 더울 날씨가 더울 때니까 그 전에 그런 연습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설명을 여러분들이 사업설명을 강의를 하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리크루팅 할 때라든가 여러분들 파트너가 왔을 때 최하 사업설명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사업설명을 준비를 하나도 안 해. 아유, 누구한테 뭐 PPT 자료는 달라 그래갖고 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파트너가 나와도 스폰서한테만 의존하고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 설명을 내가 잘 하려고 내가 어떤 강의를 하려고 이래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도 나가서 애터미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5분, 10분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1시간까지 이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 파트너의 후원을 갔는데 내가 아무것도 설명을 해주지를 못해. 그리고만 초대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초대가 잘 안 되지. 어느 정도는 내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세미나 때에 초대를 하면 그래도 그 사람이 좀 빠르게 알아들을 텐데 아예 백지 상태에서 오는 것보다 내가 밖에서 나름대로 사업 설명을 준비해서 어설프게나마 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저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우리 PPT 자료가 거의 60페이지 정도 돼요. 60페이지 정도. 그 60페이지를 저는 맨날 그냥 한 10번 정도 읽었는 것 같아요. 반복해서.
글자 하나도 빼지 않고 열 번 정도 그냥 읽었는 것 같아요. 그 뭐 그거 펴놓고 뭐 열심히 연습한다고 연습이 제대로 되나요? 연습이 제대로 되냐고. 한 우리 그 사업설명 자료 파일을 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을 거예요. 대체로 보면 PPT 자료를 그 프린트 해가지고 파일을 다 만들어서 누구나 가지고 저는 있다고 봐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준비한 거를 그냥 놓고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걸 읽기만 해도 나중에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피어서 사업 설명을 하게 되면 그죠? 사업 설명을 하게 되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연습했는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5분 마케팅을 하라 그러는데 5분 마케팅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 5분 동안 사업 설명을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응? 그 간단하잖아. 그 간단한 거를 뭐야? 혼자 고민하는 거야. 5분 동안 이걸 어떻게 다 풀어? 이 60페이지를 어떻게 다 풀어? 자, 여러분들이 후원을 나갔든지 여러분들이 니코티닝하고 나갔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파일이 있어야 돼요. 파일을 갖고 다녀야 되고 그 파일을 가지고 사업 설명을 하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설명하는 순서가 보상 플레이 설명을 들어가야 될지 제품 설명을 먼저 들어가야 될지 회사 소개가 먼저 들어가야 될지 이 판단을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그 페이지 피는 거야. 아, 보상 플레이 가면 보상 페이지 펴서 보상 페이지 세 쪽이잖아. 그죠? 어. 보상 페이지가 세 쪽이야. 네 쪽? 네 쪽 그 프로모션 뭐 이거 빼고 그죠? 또 프로모션을 가든지 직급을 가든지 예? 그럼 직급을 빼고 프로모션을 가든지 아니면 보상 플랜을 풀 때는 뭘 풀어야 되냐면 진입비, 유지비 그 페이지만 풀면 돼요. 예? 하나 더 푼다면 30대 30 풀면 되고 그리고 바로 뭘 풀어줘야 돼? 프로모션 풀면 되고 그죠? 제품 가면 제품은 몇 가지가 들었잖아. 네? 치약, 칫솔, 홍삼, 앱슬루트,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유산균, 그 다음에 뭐가 들었죠? 해모힘.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페이지 풀면 돼. 아니면 주력 상품 앱슬루트하고 해모힘. 앱슬루트 설명하려면 기능성까지 하려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머리 문제 아프잖아. 그냥 앱슬루트 이런 게 있다 하고 어디에 가?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거. 칫솔 있으면 칫솔로 가고. 네? 이렇게 풀면 되잖아. 그 다음에 회장님 소개.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 사업 설명하고 리크루팅 할 때 이렇게 보면 정말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마다 맞게끔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제품 좋아, 싸고 좋아. 맨날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수당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것도 없이 밑도 것도 없이 맨날 그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어떤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긴가민가 사업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 설명하는 이유가 아니 그 자리에서 뭐 회원 등록을 하든 제품을 쓰든 자 제품 쓰든 회원 등록을 하든 초대가 되든 이 세 가지 중에 다 하면 더 좋겠지. 근데 회원 등록을 못해도 제품은 전달해야 되고 제품이 전달 안 되면 초대라도 해야 되고 이게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나가서 사업 설명을 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못했다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서 뭘 못 풀었는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반성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 친구가 내 말을 못 알아들었지 하고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멍청 같은 게 내 말도 뭐 알아들어 이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게 내가 브리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게 안 됐다 그러면 그날 거기에 초대된 사람이나 그 저 초대자나 스폰서나 두 사람 다 뭐야? 다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둘이 뭐가 부족해서 안 됐지? 야, 스폰서 데려다 왔더니 아무것도 못했네. 이게 아니고. 예? 또 그러지, 야, 스폰서 데려갔더니 진짜 못했다. 이게 아니라니까? 아니, 그 스폰서가 못해서 나라도 뭔가 했어야 되잖아. 나도 뭔가 못했잖아. 그래 놓고 그냥 또 뭐 스폰서 탓이나 하고 앉았고. 내가 봐도 도찐 개찐이었거든. 그 도찐 개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두 사람이서 야 우리가 뭐가 잘못됐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잘했네 못했네 이걸 탓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맨날 안 좋은 소리만 들리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야? 사설명을 여러분들 파트너가 나오기 전에 연습은 해놔라. 연습은 해놔라. 그 연습이 어렵냐? 그냥 읽기만 하면 될 것을. 나도 읽고 10번 읽고 나도 사업설명해요. 응? 그 내가 사업설명 강당에 잘 안 쓰잖아. 나 앞으로 사업설명은 일체 안 할 거야. 근데 제가 사업설명하면 잘 깨요. 안 해서 그랬을 뿐이지. 자신 있어 깨워내는 데는. 응. 아 자료 없어도 내가 무진장히 잘해. 아, 그게 뭐 직급의 힘인지 몰라도 하여튼 잘해.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아, 해모님 되면서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아, 예술레터는 요즘 뭐 기능이 많이 바뀌어 갖고 설명하려면 기술적인 면에서 나도 못해. 내 머리가 그것까지는 못 가고 내가 잘 먹고 잘 쓰고 하는 거는 내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품 쓰면서도 제품에 아니 회장님이 얘기했잖아. 네? 특징과 효과로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다 뭐야? 내가 그 감동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안 쓰고 싶게끔 얘기가 하게 돼 있어. 내 감동이 있어서 제품은. 그죠? 포상 플랜도 우리 맨날 듣잖아요. 맨날. 네? 그 맨날 들으면서 뭐야 시스템 가고 맨날 같은 소리 하는데 왜 가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막상 내가 나가서 사업 설명을 하려 그러면 다 막히잖아요. 안 해봐서 몰라요? 가서 해봐. 5분, 30분, 1시간. 그러니까 최하 내가 사업 설명이 들어가면 5분 마케팅부터 시작해갖고 1시간은 풀어내야 돼. 뭘로? 파일로. 파일을 보여주면서. 컴퓨터 잘 쓰는 사람들은 컴퓨터 들고 컴퓨터 펴놓고 하든가. 네? 컴퓨터보다는 파일이 빠른 것 같아요. 나가서 사업 설명하는 거네. 그러니까 사업 설명을 내가 어디서 멋지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주면 돼. 그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게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하이를 가지고 집에 저녁에 앉아서 맨날 읽어봐. 페이지마다. 그러면 그걸 읽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 들었던 내용들이 새록새록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아, 여러분들 해봐. 나도 인간이야. 나도 사람이야.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네? 우리 조선진 국장님이 강의를 듣고 나면 내가 그 페이지를 읽으면 우리 국장님이 사업 설명한 게 새록새록새록 생각이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시라고. 실천을 해보고 아니면 나한테 와. 내가 가르쳐 줄게. 제가 했던 대로 얘기를 그대로 드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사업 설명 멋지게 한다고. 자료 없어도 내가 멋지게 한다고. 이미 벌써 숙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뭔 필요 있냐고. 네? 파일 하나만 있으면 다 풀어버려. PPT 자료도 난 만들어 놓은 거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만 갖다 쓰는 거야. 능가 가지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40분, 1시간 정도는 사업 설명이 다 될 수 있게끔 연습을 해라. 그 연습이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10번 정도 읽으면 연습 끝난다니까. 오늘부터 실천하실 거죠.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 오늘. 5천원 강의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해보고 있습니다 하면 오케이 한번 해봐. 여러분들 파트너 생기기 전에 해야지. 그러면 파트너가 누가 생겼든 간에 이야 설명 잘하네. 왜 설명 잘하네 그렇게 얘기할까요? 자기는 아직 할 줄 모르거든. 그죠? 자기는 아직 애기거든. 그 내가 더 크게 보이잖아. 그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야 된다. 어느 정도는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파트너들 후원 갔을 때, 아이고, 뭐 제품 전달하도 가고 하면, 아직 지금 스컴방 생겼는 그 파트너가 어떻게 사업 설명하겠냐고요. 그죠? 그럼 내라도, 판매사가 내라도, 아니면 내가 먼저 애터미 접힌 나라도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것도 체계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네? 아니, 제품을 살 돈은, 제품 살 돈이 없는 사람한테 제품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 그게 오늘 그 미팅이 맞아야 안 맞냐? 전혀 안 맞잖아. 제품에 관심이 없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제품 전달을 해야 된다고 그냥 제품에만 그냥 열심히 얘기해.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노후 준비가 다 되는 사람한테 맨날 돈 번다고 얘기만 해. 그게 맞아요? 그게? 그 미팅이 맞는 미팅이냐고. 좀 사람 파가면서 얘기 좀 해. 어? 뭐 건물 가지고 있고 뭐 돈이 맨날 세고 쎘는데 그 사람한테는 어떤 가치, 그죠? 어떤 봉사 뭐 이쪽으로 이렇게 풀어줘야지. 그냥 애터미에서 1억 번 나 한 달에 천만, 하루에 천만 원씩 들어오거든 내 수익이. 내 임대료가 한 달에 3천만 원씩 들어와. 네? 그 사람한테 돈 얘기하면은 혹할까요? 콧방귀도 안 끼지? 또 제품 살 돈이 없어갖고 야 오늘 집에 갈 차비도 없는 사람한테 계속 제품 사라고 얘기해. 그게 맞는 미팅이냐고. 사업 설명을 쫙 풀어주면 끝이야. 그죠? 딱 풀어주고 뭐야? 센터 초대 딱 하고. 응? 그리고 딴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지. 만날 때부터 끝날 때 돌아설 때까지 애터미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업 설명했는 것도 이상해지고 제품 설명했는 것도 이상해지고 쟤는 오면은 애터미밖에 얘기 안 해. 지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줘. 그러니까 리크루팅 하기가 힘들고 초대하기가 힘들고. 우리가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 관리해 나가고 후속 관리 해야 되는데 후속 관리 하라니까 후속 관리가 도대체 어떻게 후속 관리를 해야 돼? 저는 후속 관리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소비자 만나고 소비자 만들고 리크루팅 하고 다 이렇게 다니면서 후속 관리 대상자를 뭐야? 지정했어. 그 지정했는 게 48시간에 만날 사람을 지정한 거예요. 아, 제가 리크루팅 하면서 길거리에 하루에 50군데씩 막 100군데씩 다녔는데 그거 어떻게 다 후속 관리해? 제가 관리를 할 사람들만 딱딱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48시간 안에 반드시 만난다. 이걸 정한 거예요. 길거리 리크루팅 해도요. 내가 갈 곳을 만들려고 했던 거지 그거 다 다니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 설명은 잘 하고 잘 했는데 내가 관리, 내 파트너의 그 소비자 관리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라인에 들어와 있는 회원들을 내가 직접 관리해라. 요즘 뭐 다 그 문자로 막 이렇게 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SNS 시대고 카톡이고 뭐 위챗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거 한 달 내내 하는 거하고요 한 번 만나는 거하고 어떤 게 효과가 있을까? 만나는 게 더 효과가 크다고 해요. 저는 맞나요? 아니 소비자 관리를 하는데 처음부터 뭐 인터넷 시대 인터넷 백화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자가 구매 다 유도하고 막 이래. 제가 봤을 때는 국장 이하 직급자 분들은 자가 매출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면 안 된다고 봐요. 자가 매출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뭐 컴퓨터 잘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 자가 매출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굳이 내가 설명해갖고 자가 매출을 만들어낼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왜? 그 사람 만나러 가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한 사람의 소비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소비자로 통해서 또 다른 소비자를 만나야지. 나는 그렇다고 봐요. 근데 가기 싫으니까 어떻게? 안 가. 택배로 보내주든가 아니면 야 이렇게 해갖고 내가 주문할 때가 네가 입금해라. 뭐 이렇게 관리하는.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해갖고 구매하면 돼. 이런 식으로. 선크림 한 개 들고 가갖고 기름값 만 원 쓰려 하니까 아까워서 그러지. 시간도 절약하고 어쩌고. 근데 내가 봤을 땐 별로 할 일도 없는데 그거라도 갔다 오지. 그 사람이라도 만나고 오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가. 한 개 주문했다가 안 가고. 네?
그냥 야 동네에서 사라 뭐. 아,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소비자 늘려가냐고요. 내가 최대한 소비자를 많이 늘려갈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오토 판매사 넘어가기 그 이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놔야 돼. 오토 판매사 넘어가려면 세븐 코어들이 다 써야 오토 판매사가 넘어가잖아요. 내 파트너가 좌측에 3명, 우측에 3명 정도가 있어야만이 오토 판매사가 넘어간다고요. 그 아니고 나의 매출로 해서 오토 판매사 가는 거는 지속적이지 못해. 그리고 내 파트너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오토 판매사가 넘어간다는 건 반드시 뭐야? 내 산하에 좌측에 3명, 우측에 3명 이상이 있어야 오토 판매사가 완벽하게 넘어가는 거야. 혼자서 250다 해오는 거는 초반 시작할 때 좋은 일이야. 근데 1년, 2년 넘게도 혼자서 250만 그거 좋은 현상 아니야. 아니, CME 세일즈가 괜히 만들어졌간? 거의 120에서 100만 120에서 거의 멈춰. 소비자 만들어내는 게. 많이 하면 150만에서 다 거의 멈춘다고. 그걸 못 넘어가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 그 선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리크루팅하고 만들어갖고 어떻게 250 만드는 거잖아요. 네? 오토 판매사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뭐야? 내가 만들 수 있는 만큼 소비자를 만들되 그 속에서 반드시 뭐야? 나의 세븐 코어가 세워져야 돼. 아니면 첫 번째 세븐 코어의 밑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세븐 코어가 세워지든지. 그죠? 그렇게 돼야 오토 판매사가 완벽하게 넘어가잖아요. 완벽하게. 그러면 후속관리에서 최고 좋은 걸 만난 밖에 없다. 나는 그게 후속관리라고 생각해요. 만나지 않는데 후속관리는 관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48시간에 만나는 사람을 정해놓고 매일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면서 소비자를 늘려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아니 만나는데 요즘 보면 일하시다 보면 어떤 일들이 많아요? 아이고 우리 조카가 해. 아이고 우리 형수가 해. 어? 아이고 우리 누가 해. 근데 내가 계속 만나러 가면 어떻게 돼요? 날 배신 안 한다니까. 여태까지 자기를 관리하고 있어서. 그죠? 뭐 아무리 시대가 뭐 어? SMS로 막 계속 뭐 한다고 해도 그죠? 가서 직접 만나면서 소개받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냐? 난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 강의 지금 두 타임째 하는데 막 목이 막 잠겨서 지금 갑자기 막 힘이 막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저는 영업을 하면서 세일즈 했죠. 세일즈 마스터니까 세일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비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많은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많은 집을 방문하고 다니면서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뭐야? 48시간에 만날 수 있게끔 저는 프로그램을 제가 나름대로 짰어요.
이번에는 이쪽 지역에 이쪽 사람들, 내일은 이쪽 사람들, 모레는 이쪽 사람들 이렇게 하고 계속 같은 곳을 쳇바퀴 돌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정말 깜 한 사람을 찾는 깜이.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후원하고 키워나가는.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걸 안 해요. 내가 가면 애터미 제품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한 달에 애터미 제품을 소비하는 포인트가 얼마가 나오는가. 그리고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쓰고 있는가. 이거를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돼. 그래야 다음 파트너가 나왔을 때 그 사람도 나처럼 해 나가게끔 정확하게 안내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직도 애터미를 하면서 제품 제대로 쓰지도 않고 애터미 사업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사람들 있죠. 내 파트너가 또 나오면 또 나처럼 또 그렇게 하게 돼 있어. 맨날 나 같은 사람을 복제를 하라 그러는데 내가 제대로 되어 있질 않아. 내가 사업 설명도 제대로 안 해. 후속 관리도 제대로 안 해. 제품 쓰는 것도 제대로 안 해. 네? 시스템에 들어오는 것도 제대로 안 해. 호일러도 제대로 안 써. 스폰서 호일러 쓰고 시스템 호일러를 써야 되는데 내 파트너가 시스템에 들어오지를 않아. 나도 들락날락 그래. 그러니까 초대가 제대로 안 되고 파트너들이 제대로 시스템에 안착이 안 되는 것은 일단 나를 봐, 나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한 번도 빠지고 있나 안 빠지고 있나 이걸 보고 좀 얘기를 해. 근데 파트너 안 한다고 맨날 오라 그러는데 안 와요. 그러고 지도 안 오면서 뭘 하고 그 얘기를 해. 자기도 안 오면서. 우리 사업은 시스템 활용과 스폰서 활용을 많이 하는 사람만이 성공한 확률이 최고 빨라. 근데 많은 걸 내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사업이 힘든 거예요. 요즘 사무실 출근하니까 왜 이렇게 출근도 안 해. 빨리 코로나 걸리고 말아라니까. 오미크론 그냥 걸리고 말아. 감기 몸살 정도밖에 안 온다고. 자신있게 하고 다니잖아. 나 기저질환, 당뇨, 고지혈, 혈압약, 심장약 다 먹고 있어. 지금 웬만하면 마스크 안 쓰잖아. 답답해가지고. 네? 남들은 막 부러지지 않도록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있잖아. 집에 환자들이 있고 이러면 막 반드시 쓰고 다니고 이러잖아. 써야죠. 그럼 그냥 나와.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심각하지 않더라고. 아니 우리 집에 딸내미가 며칠 전에 내가 자가격리 했잖아요. 네. 오미크론인지 무슨 코로나인지 하여튼 확진 받아갖고 집에서 며칠이야 일주일 넘게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안 걸렸잖아. 하여튼 해모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네? 아이 저는 앉아갖고 같이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난 미팅하고 했다는 그래도 안 걸렸잖아. 아 그만큼 자신 있어. 막 내놓고 다니잖아. 그냥 막 남들은 마스크 쓰고 다 앉아서 나 안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는 안 오잖아. 올 테면 와봐라 이러잖아. 자신 있다고. 그러니까 안 오지. 우리 사람도 자신 있게 해 그냥. 자신 있게 하면은 아무 일 없어. 아이 그때 내가 먹고 쓰는 것도 안 하고 시스템 오라 하면 제발 부탁하는데 성공하고 싶다, 5천만 원 벌고 싶다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좀 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자발적으로 해. 자발적으로 하면 내 파트너도 자발적으로 한다 안 한다? 내 파트너도 자발적으로 한다니까. 왜 그걸 안 믿어? 아주 못된 것만 그렇게 닮아서 나한테 와. 여러분들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서 와. 내가 시팀에 안 오잖아. 꼭 그렇게 안 온 놈 속색인 놈아 와 있어. 제가요 소름 돋은 데가 한두 번 아니거든. 어떻게 지처럼 닮은 애들이 오냐고. 그러니까 나부터 열심히 잘해. 그냥 잘하면은 그런 사람이 와. 안 믿기죠. 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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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뺀질. 예? 하는 척 하는 척 하는 척 하는 척. 반드시 여러분들 파트너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여러분들한테 올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언제까지? 내가 월 5천 들어올 때까지. 그러지 말라는 거야. 저 그렇게 하던가요? 저 그렇게 안 하잖아. 코로나 때 단 하루도 출근 안 하지 않았어. 나는 다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어. 출근했어. 2년 동안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 난 출근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다고. 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다니까. 누구한테도 자신 있어. 코로나라고 집에 다 난 적 있고 어? 뭐 나오기 뭐 하고 애들. 아니 나는 어떻게 갔냐고. 아무도 안 나오는 센터에 저 혼자 하루도 안 빠지고 있었어. 나 아직 두 칸 남았잖아. 단장 임페리얼 아직 두 칸 남았잖아. 네? 13억 6,300? 맞나요? 13억 6,300 중에 큰 거 두 개 아직 못 가져왔어. 13억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직 나 그까지 못 갔다고. 여러분들 한 달에 에? 월 1,000만 원씩 저축한다며. 나 10년 동안 지금 12년 차야. 그 저축한 거 내 차주로 가야 된다고. 제가 원래 단장 간다 그랬잖아. 빠르면 내년에 임페리얼 가버릴 거야. 따라올 사람들 따라와. 같이 가게. 네? 나 그거 받아야 되니까 그거 받을 때까지 나 뭐야? 끊임없이 출근하고 시스템 100% 참여하고 해. 그때까지. 아, 직업도 풍요로워. 직업도 좋아. 아니 내 목표를 세우고 왔잖아 여기 애트미에. 네? 13억 내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나 제대로 해. 나 제대로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도 그거 별거 아니잖아. 시스템 참여한 게 그게 별거야. 네? 가족들 경조사 참여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도 잘 안 하더라. 그럼 요즘 뭐 봉투라도 잘 주잖아, 내가. 그죠? 못 가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를 누구나 어떤 방법으로 하냐에 따라서 성공을 하고 못하고 한다고. 그래서 오늘 사업 설명 준비. 여러분들 파트너 나오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연습도 좀 하고 혼자서 연습할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거마저도 안 해. 누구나 다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또 구석 관리는 여러분들이 48시간을 잊지 마시고 그 48시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애터미 사업을 하는 확률이 커요. 그냥 소비자하고 48시간에 나의 48시간에 걸려들은 사람하고는 다르다고.
관리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만나물을 만들어 추선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틀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 명 만들어서 꾸준히 관리하고 파트너 소비자들도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관리하게 되면 세븐코아가 빨리 만들어지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무쪼록 올해 여러분들 쌤이 나 쌤이 하겠다 오늘부터 그냥 외쳐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외치고 봐. 그래갖고 100일 동안만 외쳐봐. 100일 동안만 나 쌤이 100일 동안 되든 안 되든 난 무조건 쌤이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쌤이가 그냥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내 파트너가 쌤이로 되어서 나도 오토팜회사 오토팀장 이것이 쉬워지길. 네? 그래서 회사가 시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파트너 내가 오토가 안 됐으면 나도 세미가 되리라고 하고 내가 세미가 되면 내 파트너가 세미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매달 100만 원씩 파트너들한테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변인성 로얄 마스터님께서 사업 설명과 후속 관리에 대해서 실제 경험 노하우를 정말 열정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변인성 로얄 마스터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